너무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둘이서 맛있게 먹자고. 밥을 먹는 건지 풀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 정도면 보약이야. 그럼 혼자 먹는 거에 익숙한 자연인 일단 듬뿍 담아냈네요. 된장찌개 넣어가지고 이제 맛있게 비벼 먹자고. 씻을 필요도 없어. 다양한 이파리들을 한데 버무려줄 된장찌개까지 넣고 비벼줍니다. 둘이 비비니까 더 잘 비벼지는구만. 금방 그냥. 간단하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그만인 자연인표 비빔밥. 녹고 마죠. 적당히 잘라줘. 잘 비벼졌고. 맛보는 것처럼 좀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입맛을 더 살려줄 자연인만의 식사 장소가 있다는데요. 와! 한 숟갈 또 뜨는데요. 아유,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여기 초록색 이빨이가 입이 난리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밥이 들어 뭘 안 주셔도 들리지도 않는다. 두 눈과 입안의 자연을 먹으니 이거 뭐 둘만 먹기엔 아까운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 뭐 안 줘도 되나? 뭐 같이 먹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요? 뭐 헛거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맛에 여서 살고 있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반찬 삼아 식사를 마치고 자연인 입가심할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요. 이게 아까 네. 그 뿌리 끓인 물이지 이게. 유금피. 평소 끓여놓고 늘 챙겨 먹는 게 느릅나무 뿌리인데요. 그 아까 유금피가 맞아요. 이게 그렇지. 뻘겋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푹 달이면은 네. 진하게 나온다고. 맛있다고. 그렇지. 이쁜 만큼 맛도 있다고. 네. 한번 먹어보자. 네. 이와요. 특히 식사 후에는 물 대신 이 차를 마신답니다. 아, 고소한데요? 약간 걸쭉한 느낌이면서 그렇지. 둥글레가 차같이 고소하고. 수고롭더라도 산에 올라 매일같이 느릅나무 뿌리를 다려 먹는 데는 다크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먹으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 장이 안 좋으세요? 그때 당시에 많이 이렇게 화장실을 한 10번씩 갔는데 10번씩이나 예, 화장실 갔던데 오늘 화장실을 갔는데 막 피가 막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혈변을 보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을 가게 됐었지. 갔더니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나? 궤양성 대장염. 예. 듣지도 못했던 얘기지 뭐. 그럼 뭐 서양병이라 그러더라고 병원에서. 그러면서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7년 전 그도 모르는 사이 몸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시작될 즈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원래 기금속이었거든. 기금속. 기금속. 반지 가공하는 거지. 한 5년 하다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공장을 이제 접게 됐지. 접고 뭐 또 뭐 마땅히 뭐 어디 갈 데 있는가. 그때 당시 참 많이 힘들었지. 진짜 뭐 쌀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집사람이 여기저기 뭐 이제 뭐 처갓집에 손을 벌려 보기도 하고 뭐 그랬었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또 죄지 죄 아닌가, 그렇지? 뭐 또 친구도 좋아하고 또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공장을 하면서 또 빚도 좀 졌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생활고를 해서 막 가정도
깨지고 그렇게 됐지. 어떻게든 지켜야 할 가정이었건만 쉽게 놓아버린 것만 같아 마음이 아립니다. 이혼한 지가 지금 뭐 한 18년 됐나?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자자분들도 계세요? 있지. 딸이 둘 있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큰 애가 지금 33이고 작은 애가 이제 뭐 30살. 그렇게 됐지. 시집 다 가시고? 시집은 연락도 잘 안 하고서 그래가지고 뭐 갔다 소리는 못 들었어 아직. 걔네도 뭐 어려운가 봐. 애비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지 항상 사는 게. 내가 잘못이 많으니까 애들 보고 뭐 탓할 수는 없지. 지네가 나이가 먹으면은 또 마음이 또 바뀌고 하면 뭐 연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많이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것보다도 가정을 뭐 챙긴 제가 그치 뭐. 아유, 눈물을 벌써 미안한데. 네. 못난 아비의 끓는 마음이 두 딸에게 닿길 자연이는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되찾고 또 내가 또 건강해야지 또 뭐 나중이라도 또 애들을 또 나이 먹으면 또 볼 것이고. 지금은 약 복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약 복용 안 하지 뭐. 뭐 이런 물도 끓여 먹고 식사 같은 것도 이렇게 채식으로 많이 하고 살림욕도 그래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아픈 몸으로 황망히 들어온 산소. 당시 후회와 자책으로 찾은 곳이지만 이젠 누구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마주할 그날, 그는 오늘도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하니까 네. 잠깐 가서 일 좀 도와줄지 뭐. 네네. 네. 네. 어디 가시게요? 말 잘 들어서 좋구만. 아, 이거 이제 메고. 네. 이게 고추. 고추. 넘어지지 말로 줄 치는 거야 이게. 안에 들었지, 줄이 들었지. 들었네. 이건 어디? 안 궁금해? 이건 이제 줄 자를 적에 쓰는 거. 때? 그렇지, 그렇지. 밭일에 요긴하게 쓰일 가방을 메고 집 바로 위 고추밭으로 향합니다. 밭이 예쁘게 아담해요. 아담하지. 산골에 들어온 후부터 서툰 솜씨지만 먹을 채소는 직접 가꾸고 있는데요.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치는 거니까. 손이 많이 가도 그게 또 즐겁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등짐을 거기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편리하게. 들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지? 이렇게 하면은. 그럼 제가 뒤에서 이거를 잘 이렇게. 아, 서로 도우며 하니 일도 훨씬 수월한 것 같은데요. 일하는 사람들도 손발이 맞아야 이게. 혼자도 하는데. 그렇죠. 자연인의 시큰둥한 반응에 윤택 씨 직접 가방을 메고 나섰는데요. 그렇지, 잘하는구만. 칭찬 한마디에 금세 일을 마쳤습니다. 잘 컸네. 맛있어요? 수분도 많고 아주 맛있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뭐 약도 치지 않고 이러니까 막 먹어도 돼. 달달하네. 조금만 부지런하면 용돈벌이까지 할 수 있으니 반일이 성가실 일 없겠죠. 일을 마친 뒤 반장거리를 구하러 산으로 가라. 여 가까운 데 가면 되니까 궁금하면 따로 와보라고. 아이고, 아니 무슨 오늘 동생이 오고 했으니까 네. 특별식을 내가 오늘 좀 해줄 테니까. 요 환기가 있네. 환기요? 장이 약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 자연인이 꾸준히 먹는 약초인데요. 한여름이면 더욱 챙긴답니다. 이 환기는 뭐에 좋을까요? 그래서 이건 뭐 여름으로 뭐 땀 많이 흘리고 이런데 이게 좋다네. 닭에다 많이들 넣어먹어, 보양식으로. 땀이 많은 사람은 땀을 많이, 몸을 차게 해주는 건가 하면? 글쎄 말이야, 내가 뭐 한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잘 모르는데. 아, 깊다 깊어 진짜.
관계 먹는 게 쉬운 거 아니야. 한 4, 5년은 되지 않나 싶네. 그 정도 그래요? 네. 이게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이만큼. 한 50cm는 되겠지? 황기로 어떤 요리를 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이게 반찬이에요? 어, 이건 뭐 가서 이제 해먹어야지 뭐. 이것만 하면 충분하니까. 가서 내려가자고. 내려가서 이제 해먹지 뭐. 많이 캐진 않으시네요. 네, 많이는 안 캐. 먹을 만큼 캐가지고 그때 그때 그냥 먹고 그러지. 산에서 내려온 후 바로 환기 손질에 나섰는데요. 흙을 씻어낼수록 본연의 향내가 콧속을 찌릅니다. 향기내가 좋지. 한번 아, 맡아봐봐. 그래? 어. 한약 냄새가 나잖아. 어, 그러네. 그렇지.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환기까지 씻곤 이젠 중요한 재료를 구해보려 하는데요. 역시 환기는 백숙에 넣어야 제맛이죠. 들어가. 야, 이거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 닭! 동생이 그쪽에서 잘 지켜보라고. 이쪽에서요? 응, 잘 지켜, 놓치지 말고. 자연인, 한 발 한 발 아주 신중하게 내딛는데요. 잘 지키랍니다. 잘 지키라, 그건 놓치 않고만 또. 자, 와, 후다닥 안 와? 진짜.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자, 가자. 들어가자, 가자, 이제. 살살 달래시는 거예요? 아, 저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와야지. 그런데 들어가 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네. 아, 허탈한 웃음만이 나올 뿐 당분간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두 사람을 피해 산속으로 향하는 닭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백숙을 놓친 안타까운 마음. 자연인, 뜨뜻하게 달래주겠다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밥 위에 황기를 넣습니다. 그 황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황기랑 먹는 거예요? 황기는 안 먹고 우러나는 거지. 아, 국물을 내고? 그렇지. 과연 황기를 넣은 밥맛은 어떨지. 저녁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니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빨간 양말은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신으시는 거예요? 어, 내가 빨간 색깔 좀 좋아하는 편이지. 마음에 들어? 한 컬 줄까? 아니야. 아궁이 속이 자연인의 양말색처럼 달아오르자 훈훈한 밤내도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끼니마다 다 건강식이네요. 그렇지. 이거는 뭐 몸이 다 이롭지. 해야 되는 건 없으니까. 처음엔 건강을 챙기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좀 밥 먹기 전에 좀 예. 씻자고. 어우,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어요. 어, 추워졌어? 네. 씻고 먹어야지. 그래야 밥맛도 있지. 밥이 익을 동안 온종일 흘린 땀을 씻어낼 참입니다. 아, 추울 것 같은데. 아니야. 시원해. 안 추워 해봐. 오이, 추워. 아이, 내가 상상하구만. 겨울은 된 것 같아, 내가. 자, 형님. 그다음 물 한 번. 시원해? 아이씨. 다소 요란한 등목을 마치고 자연인 부엌에 들어와 낮에 달인 느릅나무 뿌리를 담아내갑니다. 어, 한잔하세요. 아니, 나 하는 거 봐봐 좀.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뭘 하시나 했더니 이게 피부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마사지하면. 로션이 필요가 없지 뭐. 아, 그렇죠. 위장에도 좋고. 아, 그렇지. 피부에도 좋은 거야. 어, 피부에 좋은 거.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피부 질환과 피부 탄력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좋다. 한번 동생도 발라 봐봐. 그렇지. 잘하네. 피부 좋은 거. 그렇지.
그 피부가 좀 거친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무래도 뭐, 여드름 많이 나고 그런 사람들? 확실히 좋더라고. 풀숲을 헤치고 다니느라 상한 피부에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데요. 덩어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덩어리요? 어, 덩어리. 덩어리? 어, 덩어리. 덩어리. 우리 강원도 말로 덩어리라 그래. 제 등치가 크다고 덩어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아빠요? 아빠요? 지압도 해주는 거야? 응. 어. 고마워. 아빠요, 괜찮아요? 고마워. 아픈 말아요, 사장님? 아빠요? 어, 좋아, 좋아. 마사지까지 받고 나니 목이 마르셨던 걸까요? 자연인 거리낌 없이 차를 들이키십니다. 아이, 그걸 왜 씹고 먹어요? 아, 맛있다. 한번 먹어봐, 동생도. 아이, 그렇게 왜 먹고 왔지? 왜 바르고 먹어요? 아, 그러니까 형이 먼저 마시잖아. 홀로 사는 산골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을까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그만인 거죠. 아, 자꾸 소리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너 밥 마시고 마실 거야. 시원한 등목에 시원한 차 한 대접까지. 아, 지금쯤 밥도 얼추 다 됐겠죠?